지금 강릉에서는 동해안 지역에 단 하나뿐인 어린이 축제인 명주 인형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섭씨 30도를 넘는 찜통 더위에도 엄마, 아빠, 선생님의 손을 잡고 어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인한테 잡혀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모험에 나선 애벌레들. 한 장면이라도 놓칠세라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애벌레 친구 구출에 힘을 보탭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공연장에선 어린이 동화 베스트셀러인 강아지똥이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어른은 교훈을 찾지만 어린이는 그저 무대를 즐길 뿐입니다. 재밌었어요. 꽃이 피어오는 게 재밌었지? 아니요, 난 태어나오는 거 재밌었어요. 아,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번 인형극제에는 전 세계에서 16개 극단이 참여해 모두 65차례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 해서 관람했거든요. 근데 또 역사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너무 재밌게 풀어주셔가지고. 공연장 곳곳의 인형 전시장에선 마음에 드는 인형을 골라 사진도 찍고 마음껏 뛰어놀기도 합니다. 원래 20일 동안 팔려던 예매권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매진. 남은 표는 현장 판매분 400여 장뿐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축제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강릉문화원에서 명주인형제를 기획해서 동심을 사로잡은 인형극 무대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